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못에서 긴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외신인데요. 전 세계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가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91세라고 하네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떨어져서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는 도중에 며칠 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는 이 음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머추어리티, 우리말로 옮기며 성숙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인공 토토가 젊을 때 실연을 당하고 마음 아파할 때 흘러나오던 노래죠. 시네마 천국뿐 아니라 러브 어페어도 있고 미션도 있고 지금까지 500여 편의 영화 음악을 만든 이 시대 최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쪼록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왜 대퇴골 골절이 이 거장을 단 며칠 만에 숨지게 했는지 잠깐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뼈가 부러졌을 뿐인데 왜 이 거장은 생명을 잃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뼈가 부러지면 붙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특히 고령일 경우 마치 고인물의 이끼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혈관 안에 혈전이라고 하는 혈관 부스러기, 그러니까 피떡이 잘 생기기 때문이죠.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골다공증을 앓는 분들이 대퇴골 골절로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약 10% 정도가 생명을 잃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졌을 뿐인데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령자가 있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지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음악뿐 아니라 대단히 모범적으로 가정을 꾸려온 분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인과 56년도에 결혼해서 4남매를 낳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4년 동안 해로해온 분인데요. 코로나를 잘 견뎠는데 너무나 뜻밖에도 집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던 이 거장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팬으로서 명복을 빌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어르신들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